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약간 민낯 같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좀 파데프리를 요청해주신 분들이 간간이 몇분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도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았어서 가지고, 조금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잡티 커버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파데프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턱 쪽이랑 이런 볼 쪽에 이렇게 엄청나게 잡티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겠다고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파데프리가 파운데이션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메이크업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잡티가 안 가려지면 안 되니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엄청나게 가볍고 촉촉해 보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민낯 같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잡티가 조금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티안 나게 가려주면서 되게 깐달걀 같은 피부를 연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까 세안을 하고 맑은 솔싹 토너를 닦아서 이렇게 악토로 사용해준 상태인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한번더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맑은 솔싹 이번에 공고 진행했었는데 원래 500개만 팔 예정이었는데 200개가 더 팔렸어요. 100개 정도는 전산 오류 때문에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개는 재입고 문의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이게 한 세트당 두 개씩이니까 700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만큼 팔렸습니다. 아무튼 다들 감사해요. 이렇게 흡수가 다 됐으면 기초를 본격적으로 해줄게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없이 정말 촉촉하게 피부를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부터 진짜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앰플앤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요거를 제가 저번에 봤을 때한반 정도 남은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벌써 다 썼어요. 텅텅 비었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진짜 조금 남았어요. 이거 한두 번이면 다쓸것 같아요. 오늘은 메이크업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앰플앤을 사용하면 오늘 피부 메이크업이 딱 어울리겠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앰플앤이 완전한 소윤템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되게 끈적거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유분감도 1도 없고 진짜 가볍거든요? 되게 물 같아요. 근데 물같이 발리는데 막상 이렇게 바르고 흡수를 시키고 나면 엄청나게 쫀쫀하고 속보습이 진짜 제대로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좀 피부 촉촉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는 이 앰플앤을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오늘은 피부에서 속광 이렇게 나야 되기 때문에 더이 앰플을 사용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파자마 새로 샀어요. 예쁘죠? 인스타에 한번 자랑했던 건데 이렇게 엄청 쫀쫀하게 발려요. 그리고 한번더 사용해서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제 안 나와. 너무 맛있어서. 뜨기 쉬운 곳에는 약간 발라주고 이런 볼 쪽이랑 이마 쪽에 광을 주로 내니까 이쪽에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콧물을 조금 훌쩍거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셔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영상에서 자르기는 할 건데 혹시라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넓게 두드려줄게요. 정말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무조건 피부를 촉촉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쫀쫀하게 해줬죠? 이런 속광이 납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해줬으면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은 아주 가벼운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짠! 메이크업 로우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이거는 제가 공구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소형 쿠션이 곧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소형 쿠션 먼저 판매를 하고 한 2주 뒤 정도에 판매가 될것 같아요. 펌을 두고. 이 크림도 재생크림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 여기에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랑 맑은 솔싹 토너랑 이렇게 같이 사용해주고 나서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크림 같은 거를 바를 때도 너무 무거운 거를 발라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또 컨실러 같은 거를 했을 때좀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속 건조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스킨케어 위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피부를 최대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선크림을 바를까? 톤업 크림을 바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크림이랑 톤업 기능이 같이 되는 크림을 바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림 구달 청귤 비타 C 잡티 톤업 크림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이런 메이크업을 할때 생각보다 선크림을 먼저 발라야 할지 톤업크림을 먼저 발라야 할지 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을 했던 게 순간 이제 아 내가 선크림이랑 톤업크림을 가지고 와서 어떤 거를 바르고 뭘 먼저 발라야지 이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이런 선 기능이랑 톤업 기능이랑 같이 있는 크림을 사용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스킨케어 이렇게 마지막 단계 메이크업 들어가기 바로 전 베이스 바로 전 단계에서 바르시면 되는데 일단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요런 일반 선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요거는 저는 원래 톤업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가볍게 올리더라고요. 들뜸이랑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피부 결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도구를 조금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는 좀 이런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는 글로잉 브러쉬예요. 그래서 좀 피부를 글로우하게 연출할 때 좀 잘 맞는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광나는 거 봐. 결제하고 하나도 안 났네. 제가 원래 다른 톤업 크림들은 좀 하얗게 뜨고 좀 인위적인 그 느낌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를수록 좀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홍조 커버 같은 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떠요, 일단. 이렇게 톤업이 되잖아요? 보면은 이쪽 붉은기가 커버가 다 되는데 차이가 보이시죠? 이쪽 그리고 광 같은 것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한 개도 안 떠요. 진짜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톤업 기능이랑 잡티 커버 기능까지 있는 이런 톤업 크림이에요. 대박이죠? 여기에 선 기능까지 있으면 말 다 했지 뭐. 오 너무 좋다. 한 개도 안 뜨네. 보이시죠? 이쪽이랑 차이가. 나머지 부분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구달이 저희 고모가 예전에 클리오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고모가 이제 구달 크림을 주셔가지고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제 구달이 제품력이 되게 좋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제품들 중에서도 청귤 세럼이 잡티 케어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그 청귤 비타씨 잡티 톤업 크림이에요. 이게 다른 톤업 크림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흡수가 되게 잘 되고 가볍고 그리고 일단 잡티 커버가 되는 게 좀 제일 크게 다른 점 같아요. 이런 큰 여드름 같은 거는 못 가려줘도 이렇게 피부에 있는 붉은기 같은 거를 진짜 잘 가려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개도 안 뜨지? 뭐야 너무 좋아. 이게 보니까 SPF 50에 PA 뿔뿔뿔뿔이에요. 이거는 진짜 선케어가 안 될 수가 없다. 원래 이런 잡티 같은 게 자외선 때문에 되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선 기능이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잡티 같은 거를 막아주고 톤업 기능이 있으니까 그 톤업 기능은 좀 피부 속이랑 겉에를 밝게 해서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티 제품이네. 청귤 세럼이랑 쓰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뜨지? 피부 광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런 코 옆에 같은 데도 하나도 안 떠요. 피부 좋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일단 컨실러를 좀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광이 많이 나 보이잖아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만져보면 묻어나는 게 없이 엄청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바르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는 닥터자르트 더 메이크업 파워밤 컨실러 01 라이트. 이거는 이렇게 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컨실러입니다. 이것도 좀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썼어요. 짜잔.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을 제가 평소에 막 데일리로 쓰는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얇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자주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이 엄청 좋거든요. 진짜 컨실러를 브러쉬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잡티 커버가 진짜 잘 되는데 두껍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좋아요.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 딱일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브러쉬는 칠페이스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좀 넓게 묻혀줘야 돼요. 그리고 손등에 좀 덜어서 우선 이런 다크서클 같은 부분을 이렇게
바르줍시다. 이게 진짜 얇게 발려가지고 이런 통합크림이랑 같이 바르면 진짜 바른 티가 하나도 안 나고 티 커버가 엄청 자연스럽게 돼요. 단 단점이 있으면 제 피부톤은 핑크톤인데 이 컨실러 톤은 조금 옐로우톤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정말 잘 풀어줘야 돼요. 내가 진짜 파데프리 메이크업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네요. 이렇게 톡톡 그리고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엄청 잘 되죠, 스티커.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 봐도 정말, 정말로 두꺼운 느낌이 1도 없어요. 진짜 이게 피부 요철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가볍고 밀착이 잘 되는 컨실러예요. 제가 이거를 왜 자주 안 썼냐면 브러쉬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돼가지고 제가 귀찮은 걸 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냥 그 이유 한 개입니다. 이런 데를 보면서 이런 잡티 같은 것들도 가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콕 찍어두고 나서 나중에 컨실러가 조금 굳으면 때 밀착을 시켜서 발라줄게요. 이런 잡티들은. 바로 이렇게 꼬이냐? 이런 것들도 정말 잘 가려줍니다. 어? 이거는 내가 뜯은 여드름이네. 아 진짜 그리고 피부가 타이밍이 정말 굿 타이밍이긴 한데 마법의 날일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이 메이크업을 해서 정말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가려야 할 양이 너무 늘어버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튼 이런 코 옆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펴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런 큰 잡티는 가리되 이렇게 조금 흐릿흐릿한 잡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안 가리는 게 더 예뻐 보여요, 이 메이크업은. 그래서 저는 이런 코 옆에 엄청 붉은 이런 잡티들만 조금 가려주고 자연스러운 요철들은 오히려 피부가 더 맨 피부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잡티들 이렇게 찍어놨던 거를 경계를 살짝살짝씩 펴줄게요.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가려졌죠, 조금? 이거는 좀 왕녀드드름이라서 왕녀드드름이 뭐야? 많이 가릴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팁이 있다면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할 때 이 중간부터 이제 이렇게 경계를 펴는 게 아니고 이 겉에부터 중간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이 잡티 주변을 조금 이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목에 힘을 엄청 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연한 잡티 같은 것들은 한 번에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은 굳어버리니까 조금 계산을 잘 해서 이렇게 펴줘야 합니다. 짠! 이렇게 컨실러까지 마쳤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이런 불긋불긋한 잡티들이 조금은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납둬줘야 오히려 보여야 좀 자연스러우면서 예뻐 보여요. 그렇게 다 가려버리면 두꺼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촉촉하고 가볍게 기초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픽서를 뿌려주고 피부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할게요. 맥 프레프라임 픽스입니다. 이거는 미니 키트.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키트 중에 한 개인데 큰 거를 잃어버리고 여행용으로 이거를 가져갔다가 네, 큰 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는 피부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있는데 요 광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살려주는 역할도 되거든요. 이렇게 뿌려줍시다. 와, 이렇게 뿌려주고 손으로 말려줍니다. 오,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먼저 해줄까요? 쉐딩을 먼저 해줄까요? 브로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길게 안 뺄 거니까 브로우는 베네핏 구프프루프 브로우 펜슬 2호를 사용해줄게요. 눈썹을 일단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결을 따라서 빗어줍니다. 이렇게 빗어주고 오늘은 모양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오늘은 조금 청순하게 일자는 조금 질리니까 그래도 조금 산을 살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 지난 영상부터 라미네이트 관련된 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쌍수만큼이나 많이 달렸어요. 중도는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조금 수치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솔직히 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쌍꺼풀 같은 그런 가벼운 시술이 아니고 좀 이런 안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 시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가 이거는 이것까지는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나 먼저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말을 하기 싫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언급을 할지. Q&A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Q&A를 할 만큼의 큰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소개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별로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브로우를 먼저 해주는 게 먼저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브로우를 해줄게요. 그리고 클리오 컬러 브로우 레커 내추럴 브라운 이걸로 눈썹을 조금 픽스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같으면은 눈썹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원래 선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기가 진짜 힘든데 토너 크림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눈썹 결을 좀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네,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미루고 쉐이딩을 먼저 해줄게요. 쉐이딩은 오늘 조금 연한 컬러들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캔메이크 02. 캔메이크 맷 플로럴 쉐이딩 02호. 여기에 있는 요 위쪽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브러쉬는 플라리아 브러쉬고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걸로 요런 콧대. 그니까 요거는 좀 콧대를 빡 살려준다기보다는 얼굴에 좀 들어가야 할 부분에 그냥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제가 원래는 눈썹부터 콧대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눈 앞부분을 조금 들어가게 해주고 좀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게끔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콧망울도 항상 그렇듯 코를 좀 짧아 보이게. 그리고 이런 넓적해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코 쉐딩을 해주고, 그리고 입술 밑부분에도 입술이 조금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죠. 그리고 요 인중, 입술 바로 윗부분에도 좀 이런 부분에도 그림자를 줘서 입술이 조금 까진 효과를, 까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입술이 이렇게 된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진하게 해줘버리면 좀 수염 같아지거든요. 좀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스킨푸드 쉐딩 브러쉬인가? 아무튼 스킨푸드 브러쉬 이렇게 사선으로 생겼어요. 그 브러쉬를 이쪽에 전체적으로 묻혀가지고 턱 쉐딩을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 브러쉬가 되게 턱 쉐딩 할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턱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터치해주기가 되게 좋아요. 일자로 일단 터치를 해주고 나서 남은 여분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쳐줄게요. 쉐딩도 이제 너무 진해지면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한 이유가 없겠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좀 살짝 좀 그림자 정도만 줄수 있게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말을 하다가 마니까 똥 싸다가 끊긴 기분.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에뛰드하우스 룩앤 마이 아이즈 카페 카라멜 라떼 이걸로만 이제 음영을 깔아줄게요. 이런 솔이 좀 부드러운 브러쉬에 묻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눈 전체적으로 칠해줘서 유분기 같은 거를 좀 잡아줄게요. 민낯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섀도우를 아예 안 해버리면 눈이 오히려 엄청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딱요 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가벼운, 쿨웜, 아무 톤도 상관없는 요런 연한 브라운? 요 컬러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선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 위상으로 너무 올라가 버리면 눈이 더 부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 이걸로 쌍꺼풀선 안쪽으로 조금만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쌍꺼풀이 좀 짙어 보여요. 그리고 눈매가 좀더 깊어 보이겠죠?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눈 언더 부분까지 어쨌든 간에 그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내려고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좀 며칠 내내 그 라미네이트 댓글이 달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쌍수한 거랑 이런 것들까지 다 밝히니까 밝혀야 하나 싶다가도 이런 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이런 시술을 밝히는 거랑 기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수치스러운 게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왠지 모르게 이 관련돼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좀 미용 목적만으로 한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진짜 몇십 년을 가지고 살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그게, 네,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라미네이트를 한 거는 맞아요. 저는 생각보다 이제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제가 웃는 그런 화면이 되게 많아져서 그런지 되게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앞니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얘기를 할때 저도 좀이 그런 게 거슬려가지고 앞니가 좀 크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일단 요 얘기를 뒤로 하고 라이너를 들어가 줄게요. 라이너는 쉐이머라고 두 개야. 에? 왜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 뭐야? 하나는 새 거예요, 심지어? 어이없어. 새 거를 써줘야겠다. 아무튼 이걸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눈 점막을 앞부분이랑 이제 요 뒷부분, 속눈썹이 좀빈 부분들을 채워주고 앞에 라인을 조금 또렷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네. 이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기존에 제가 영상들을 보면은 웃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없어요. 아시죠? 그게 왜냐면은 제가 좀 치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잘 웃지를 않았어요, 일단. 영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웃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치아가 못생기고 누렇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앞니에 예전에 이제 흰색 반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쭉 자랐거든요. 양치를 안 해서도 아니고 약간 좀 선천적인 이유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릴 때 양치를 많이 안 하기는 했어도 네. 안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여기 앞니에 이렇게 동그랗게 흰색 반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영상 확인을 하면, 계속 입만 보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은 또 몰라요. 어디가 이상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보여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신경을 진짜 쓰고 있어서.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100이었다면 그 부분이 이제 그 시점에 스트레스가 80%를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도 앞으로 엄청 많이 만나야 되고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할 텐데 영상 촬영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삭제를 하는 미니쉬를 알아봤었는데 그게 최소 삭제잖아요.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껌껌 카라 이유 브라운. 아무튼 그게 최소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알아봤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삭제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무서웠던 게 괜히 이제 치아가 되게 멀쩡한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깎는 거는 이제 좀 저도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깎는 게좀 무서워서 그동안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제가 미니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무삭제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눈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일단 여기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또 거기서 고민을 했죠. 제가 근데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치아 삭제하는 게 무섭다.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는 어디를 갈때 유튜브를 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유튜브 하는 거를 티를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메이크업 한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쪽 일을 해서 좀 그런 보여지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해를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을 이제 같이 봐주시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다 하시면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예 삭제를 안 했어요. 일단 VDL 리빙 코랄 이걸로 블러셔를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삭제를 하고 송곳니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 새로운 치아를 이렇게 크라운, 이렇게 크라운처럼 이제 씌우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치아가 좀 두꺼워지지 않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아예 삭제를 안 하고, 팁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것마저도 좀 걱정이 되게 되고, 그게 고민이 해결된 게 아니고, 치아 모형을 뜨고, 돈을 뜨고, 치아에 이제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약 3주 동안,
아, 괜히 했나 이 생각도 들고, 어쨌든 돈이 또든 거니까 좀 돈 아까운 짓을 했나 이 생각도 들고, 그냥 살걸 그랬나 이 생각도 들고, 엄청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되는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이거 한번 잘못 붙여가지고 유튜브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물은 어쨌든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안 돼서 저 혼자 막 약간 그 프레디 머큐리처럼 치아가 이렇게 엄청 나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모양도 제대로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진짜 어색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한달 정도 되니까 좀 적응이 돼서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치아, 원래 있던 치아 위에 씌운 거다 보니까 치아가 이제 두꺼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티가 나요.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셨겠죠? 근데 그래도 삶의 질이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세 가지가 울세라랑 쌍꺼풀 수술이랑 요거. 요세 가지를 제가 제일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립을 먼저 발라주고 갑시다. 홀리카홀리카 누드롭 듀이스틱 베어코랄. 요거는 제가 쌩얼일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립인데, 수진이 언니가 이제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물 먹은 듯한 느낌이 나요, 이거.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자연스러워요. 촉촉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티가 날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해지고, 웃을 때가 특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진짜 제대로 활짝 웃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티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굳이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지? 이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쌍수나 뭐 필러 이런 거는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치아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게 크더라고요. 스트레스랑 좀 이런 수치스러움? 그게 엄청 커서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치아 관련 댓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좀 속이 시원하시지 않을까 하고 내 얘기를 결정하게 됐어요. 막말로 얘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을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그냥 아 몰라 이렇게 있어봤자 저만 조금 더 답답해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딱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치아를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예 치아 삭제를 안한 상태에서 붙인 거기 때문에 이제 한 거고, 나중이 되면 저는 언제든지 이 치아를 떼고 제 원래 치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딱 겉보기에 예뻐졌다고 해서 그냥 미용 목적으로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큰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일단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저도 아직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요 페리페라 잉크드 에어리벨벳 인간 벚꽃 이 컬러를 아주 살짝만 깔아줄게요. 저한테 치과를 여쭤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라미네이트를 했냐 안 했냐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치과까지는 이거는 정말 그런 성형 시술 같은 그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 이거는 또 제가 동네 치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좀 개인정보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치과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미용 목적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립밤을 발라줄게요. 라네즈 립글로 이밤 자몽. 요거는 컬러가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이걸로 살짝 입술에 얹어줄게요. 제가 지금 말을 할 말을 이제 정리를 해온 게 아니어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보시기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영상을 보시기 편하게 편집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파데프리 메이크업 완성이고, 제가 살이 쪄가지고 살찐 게 티가 나네요. 일단 스타일링을 별로 할건 없고, 그냥 조금 옷이라도 입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옷은 뭘 입었냐면요, 그냥 이런 화이트 의상을 입었어요. 이런 시스루 의상인데, 밑에 부분이
아 밑에 잠옷이.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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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로 리본을 묶어서 들어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안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탑을 입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림 설정, 양파, 안녕!